여러분은 게임을 좋아하나요? 주로 어떤 게임을 좋아하나요? 게임을 하다 보면 키보드가 작거나 불편하진 않았나요? 지금부터는 요리를 하다 남은 야채를 가지고 조이패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채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조이패드로 만들어 주세요. 다음, 메이키메이키 보드의 앞면에 위쪽 화살표에 악어 클립의 한쪽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클립으로 야채 조이패드의 위쪽 부분에 연결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상, 하, 좌, 우 방향키를 보드와 야채 조이패드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연결해 주세요. 좀더 길게 선을 연결하고 싶으면 악어 클립과 핀전선을 이어서 연결하면 됩니다. 자, 잘 보셨죠? 이때 악어 클립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연결 부분에 색깔을 다르게 하고 이어진 선들은 같은 색깔로 하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스의 악어 클립의 한쪽을 연결합니다. 또한 반대쪽 클립에 한 손으로 잡습니다. 연결이 다 되었으면 USB 케이블을 전원 단자에 연결해 주세요. 이제 야채로 만든 조이패드가 완성되었습니다.